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심화주제. 예, 심화주제 시간입니다. 그 오늘 주제는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뭐 TV 프로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주부들 대상으로 뭐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설명을 우연히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프로가 있는데 아 복잡하게 설명한 게 그 어려우니까 환율을 보시라고 이게 환율이 우리나라의 그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잘 되는다는 신호고 그 반대면은 수출이 안 된다는 신호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아 이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아유 명쾌하게 네 명쾌하게 요거 하나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쉽게 분위기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가? 뭐 글쎄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면도 있겠네.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네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네. 사실 그 인과관계라고 네. 하는 뭐 선후관계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모호한 부분이 네, 분명히 사실은 뭐 있고 굉장히 뭐 이게 파고 들어가면 복잡한 네, 이슈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정답이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약간 아 이제 환율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은 잘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던 반면 요즘은 꼭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그림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 최근에 이 지난 한 뭐 여름 정도부터 계속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2000년부터 그 원화로 평가한 이제 무역 수지를 쭉 그림을 그린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수평선 이게 이제 0입니다. 예, 그게 0이고 0 밑으로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중간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고요. 네. 그래서 2008년 이후로 지금이 이제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맨 오른쪽 끝으로 보시면 그게 지금인데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속절없이, 네네. 그죠.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그쵸. 그리고 아직 안 올라왔다라고 네네네. 하는 예. 점이 기분이 예. 안 좋죠. 예. 예. 그래서 뭐, 다음번 통계쯤 되면은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지금이 좀 그 최근 20년 내에 지금 이게 20년짜리 그래프니까요. 사실 우리가 98년 그 외환위기 이후로는 무역 수지가 주로 흑자가 나는 게 우리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그래 왔습니다, 사실. 네네. 그러다가 2008년에 잠깐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 그 외에는 늘 그렇다가 지금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일단 적자가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적자가 왜 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단순한 그 설명이 있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죠. 늘었다. 우리가 엑스포. 에너지를 다 사와야 되는 입장인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주로 자원 생산을 안 하는 나라일수록 무역 수지가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그쵸. 여기 일본, 독일, 프랑스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왜 이 세 나라를 딱 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원국이고 중요한 나라들이다. 네. 근데 보면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네. 나오고 있다. 내려가고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인 상태가 상당히 많았는데 더더군다나 그렇죠.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적자가 네네네. 커지고 있는 상황. 일본 그래프가 최근에 일본 그래프가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쫙 떨어진. 그렇죠. 그래서 자원이 안 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겪는 현상이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수출은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그리고 대중국가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 좀 그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돼서 다 같이 쫙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2021년 말쯤 돼서는
수출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달러로 네. 평가를 해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환율이 안 좋아진 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그렇죠. 액수가 커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규모 자체가 지금 네네네.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수출이 부진하고 있는 게 적자에 더 한 수를 이제 얻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수출 부진한 건 도대체 왜 그러냐? 왜냐면 아까 그 명쾌하게 설명하신 분 얘기는 예, 환율이 예. 이렇게 되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네네. 왜냐면 우리나라 물건이 상대적으로 싸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율이 환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싼 한국 물건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명쾌한 설명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가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져야 되는데 왜 그렇죠. 수출도 안 되지? 이런 상황인 거죠. 예, 보통의 경우는 수입이 확 늘어나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환율이 그 자체로 조정을 좀 해주면서 환율 조정 효과를 통해서 수출이 조금 따라 붙어서 그래서 그 무역 수지가 적자 나는 부분을 예. 좀씩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0월 말쯤에 요 부분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이제 오늘 네. 네,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결과를 얘기를 하자면 2010년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환율이 절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 환율이 높아지는 게 절하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수출이 좀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2010년까지는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두드러지게 악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효과가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율이 그러면 정말로 그 우리나라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게 맞느냐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비록 달러 환율은 우리가 그 절하가 많이 됐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절하가 같이 절하가 되니까 다 나빠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전 세계로 나가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환율을 보려면 달러 환율만 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실효 환율은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주요 국가의 그런 환율들을 다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물가, 뭐 비용 지수 이런 것들을 나름의 방법으로 반영을 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선으로 돼 있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건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2021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말은, 우리나라 물건 값이 싸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이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거든요. 근데 감소를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는데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우리 수출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이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2002년에서 2007년, 2010년에서 2016년, 2017년에서 20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들이 막 쫙 있는 와중에 그 직선이 2002에서 2007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렇군요. 2010년 이후에 두 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는 수출 물량 변화율하고 실질 신용 환율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가격 경쟁 그전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좀 잘 되는 게 보였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가격 네. 경쟁력이 높아져도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의미가 실질 실용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면 이게 이렇게 그 내려가는 방향으로 네.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 실효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아 수출이 늘어나는구나. 요게 이제 잘 맞아 떨어졌다는 약간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0년 이후의 그래프는 오히려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는 건데 물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방향성이고요. 사실은 거의 그 구름 같긴 하죠. 네, 네. 거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조금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그 위로 올리는 그런 그 효과를 내는 게 있는데 특히나 그 세 번째 그림을 보면 거의 영 주변에 최근 다 모여 최근 5년은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관계가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하는 국가들이 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뭐 그 산업연구원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네.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력 그 수출품들이 더 이상 가격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이유라고 예, 얘기해요. 품목 고도화 그렇죠. 같은 것들 때문에. 자동차,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아, 우리도 뭐 아는 것들이기는 하네요. 예, 반도체 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수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네. 뭐 그렇게 얼마 싸고 비싸고 가지고서는 그렇죠. 영향을 받는 품목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저가품 그리고 이제 커먼한 일반품들을 많이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되게 중요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지면 우리가 쫙 수출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품질의 그 하이테크 품목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니까 또 나쁜 게 아니네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네요, 진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야, 이렇게 일희일비하다니. 네, 네. 급 기분이 좋아지면서. 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중시되는 품목의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품목이 고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제품이냐가 중요한 거지 뭐 가격이 비싸도 울면서 사갈 수밖에 없는 반대로 뭐 싸다고 해서 왕창 사가고 그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한동안 그게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그쵸,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는 왜 우리가 반도체 그 핵심 국가인데 우리가 왜 그걸로 고생을 하지? 그랬는데 우린 이미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 그거를 생산하기가 어려웠던 그 에피소드를 기억을 하시면은 그 상황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나라가 최종재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점점 중간재 수출로 변화해 왔는데 이게 글로벌리 그 생산 뭐 밸류체인 같은 거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주로 중간재를 만들고 그거를 수출을 해서 다른 데서 조립해가지고 팔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간재의 비중이 2010년에 59%였는데 2020년에는 72.2%. 와, 엄청 많이 올라왔군요. 그렇죠. 불과 10년 만에. 예. 사실 예.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쉽지만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고 네네. 어려운 변화인데 아, 이 정도면은 뭐 십몇 퍼센트 포인트 이상으로 네네네. 비중이 바뀌었다라는 네네.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간재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 자체로 무슨 영향인가 싶은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그 얽히고 설키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해서 쫙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밸류체인망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서 한... 만들고 그렇죠. 또 넘겨주고 걔네가 또 최종적으로 팔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에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 상쇄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되겠군요. 예, 예. 어디서는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고 이거를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거를 다 이제 흡수를 하다 보니까 뭐 똔똔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환율이 변화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이 늘어나고 기업 내 무역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환율 효과를 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거 자료들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상 그런 거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 이거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율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된다. 아 그거는 좋은 뉴스. 예, 예. 환율이 오를 때 내릴 때 막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좀 환율 덕을 보기도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그 뭐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고. 최근에 그 반도체 쪽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대만이랑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사실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그쵸. TSMC한테 밀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넥스트 라운드에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계속 우위를 가져가서 초격차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쫓아올래도 쫓아올 수 없게. 그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LCD 같은 거는 중국한테 이미 다 먹혔거든요.
중국이 다 따라와서 더 이상 우리가 LCD로는 할 수가 없어서 OLED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OLED가 또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주요 수출품이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서 갈 수 있도록 기술적 우위를 확보를 하는 것이 지금 환율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정말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맞아요. 된다라는 게 딱 예, 예. 맞는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밸류체인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그만큼 더 이상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별로 잘라내서 해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조업의 해외 생산액과 비중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한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게 리쇼어링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끌어들여서 미국에서 생산.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미국에 가서 막 공장 그쵸.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혜택 주니까요. 사실. 네. 그거를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면은 아 좋아 좋아 이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뭐, 네네네. 대접받는구나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어야 우리도 뭐 고용도 일어나니까. 생기고 그쵸.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생산이 여기서 일어나야 예. 고용이 여기서 발생하고 예. 그 고용에서 나온 돈을 또 우리나라 안에서 쓰니까 서비스업도 맞습니다. 발전하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냥 돈만 벌어오는 거 가지고서는 파급 효과가 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돈 벌어오는 게 뭐 그 자체로 나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럼요. 무역 수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되긴 되는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래서 다 기업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 벌어오는 돈 그 돈 송금해 오는 거 그것만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환율로 시작을 했지만 환율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1번, 2번 하지만 펀더멘탈을 걱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시사점까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긴 아니요, 하지만. 아니요, 근데 네. 사실 지금 법인세 감세 논란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네. 게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면 이만데도 다 지금 막 주마다 맞습니다. 각종 그런 그 면세, 감세, 막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서는 꼬시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불러들이는데도 너무 네.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 감세가 막 그냥 크게 보면 한 덩어리처럼 세율만 가지고 놓고 보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 상황이 있거든요. 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본사로 우리나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네.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이 맞습니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거 그냥 대기업조차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돈 그냥 밖에다 두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도 많은데 굳이 들여올 필요 없는 돈인데 들여오면 네. 달러가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지는 거죠. 거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발목이 잡히니까 네. 왜곡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시각만으로 보면은 법인세를 깎아줘서 세수가 줄어들고 그 기업들을 뭐 혜택을 주고 그런 걱정을 하지만 또 종합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막 네. 나오는 사실 저희가 네. 이제 통화정책이 예. 먹혀야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네. 그렇지만 또 사안사안별로 놓고 보면은 할 건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슈죠. 예. 아무튼 오늘 그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로부터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까지 예예 예, 오늘 예, 말씀드렸습니다. 숙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